야야야. 야야. Good morning. 프린터 today? Can I talk to Steve? Hey. 이렇게 생겨도 이 안에 사무실이에요. 오후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밖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진이 형. 아침에 일로 와. 오늘 바빴어? 응, 오늘 지금 와서 땀을 많이 흘렸어. 하나 머리 하러 가고 싶어.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 저번에 갔던 데. 사실은 이때까지 이렇게 적응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만족한 점들을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 좀 계산을 했어요. 뭐 출장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랑 이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짜지구레한 그런 잔심부름이나 이렇게 제가 직원이 아닌 부분인데 이제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페이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동, 출장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행복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출장료까지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페이를 온전히 전부 다 받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도 많이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행복감이 더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폰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비자에 자기가 스폰을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나는 스폰을 받아서 비자를 받는 그 단계가 지났다, 나는 이미 이제 기술 이민 비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나랑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매출도 많이 오르고 셀러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측 간의 윈윈 관계가 형성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일하고 나왔는데, 역시 이렇게 약간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까지 안 됐던 거, 궁금했던 거, 답답했던 거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물어보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완전 이렇게 깡촌에 가면 보통은 사업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내가 70이 돼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러블리 하십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러블리 하시고 프렌들리 하십니다. 안녕. 나왔어.